아이들의 친모가 애들을 방치 학대한다는 신고 때문에 아이들을 1년이나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그래도 학대는 이어졌고 아버지까지 아이를 폭행했고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이 세 번이나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 반대로 못 들어갔고 며칠 뒤에 4살 막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내용보다 우리 제도가 뭐가 어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에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 전화했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진 뒤였고요. 보호 문맥박 상태로 침대 아래 반드시 누워있었던 상태고요. 침대 수술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망이었고요. 아이 엄마인 34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 벌을 세운 뒤에 본인은 잊어버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제가 엄마한테 옷을 샀어요. 하고 바지 옷을 샀대요. 그래서 그럼 나가 화장실에서 바지 좀 사라 하고 소리를 좀 질렀대요. 4시간 뒤인 아침 7시쯤에 이제 큰 소리가 나서 엄마가 잠에 들겠다는 건데 아차 애기 화장실에 그냥 가보니까 애기가 쓰러져 있고 쓰러진 아이를 방 안에 눕혔지만 계속 의식이 없자 오후 3시쯤에 119에 신고했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알렸다는 거예요. 하늘 날아갔다고 했고 그 빨리 장례 치르니 치료 되니까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해서 급히 넘어갔어요. 부검을 했는데요. 아이의 이마와 머리에서 발견된 출혈로 인한 혈종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박피선상 혈종이 좀 심해요. 그쪽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아이 엄마는 학대 일부를 시인했고요. 전날 저녁에도 프라이팬으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프라이팬을 툭툭 쳤다고 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보강 수사해서 좀 더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혈종이 있었다는 건 아이를 폭행했던 것 같고요. 새벽 3시에 다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손 들고 있으라고 잠들었는데 7시에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는데 네. 119에 신고한 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노력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또 숨기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아이를 화장실에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온도가 영하 12도였어요. 겨울에 추운 날, 추웠죠. 추운 날이었잖아요. 네. 그날 화장실에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놨어요. 4살짜리 아이를. 제가 볼 때 집안에 있었으니까 옷을 갖춰 입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변을 네. 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어린아이 아이가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가 거의 이제 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온수로 시켰다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구급차를 불렀으니까 이미 사망 상태에서 부른 걸로 보여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저런 일이 발생한 것을 숨기려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가 셋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셋인데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아이가 이제 막내고요. 네. 지금 아빠가 전화를 받고 왔다는 거를 봤을 때 일단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건 확인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혼을 하고 이 지금 아이의 엄마가 85년생이고 네. 아버지가 90년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 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 세 남매를 이 아이 엄마가 홀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 아빠가 이 아이들을 제일 최근에 본 게 작년 11월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주 보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그 지금 양육비는 지급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류에 관련된 그전에도 비슷한 학대 정황들이 있었던 네. 걸로 봐서는 이 아이들이 계속 그 학대 사각지대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막내딸이 안타깝게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구성했는데 보겠습니다. 아, 사망일지를 먼저 볼까요? 네. 4세 아이인데 2017년에 5월에 첫째 아이들이 거리 배회하는 걸 이웃들이 신고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새 남매가 아동보호시설에 있었고 그다음에 새 남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된다는 주변에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폭행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1월에는 친부가 또 이 셋째 이번에 숨진 아이의 얼굴을 두 번 폭행해서 친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12월
말경에 아동보호기관이 세 차례 가정 방문을 시도했는데 무산됐고 그리고 며칠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아이 엄마가 폭행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아이들을 네. 아동보호시설에 맡긴 것까지는 네. 우리가 진일보 한 거예요. 네, 주민들이 그렇죠. 신고를 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격리한 것까지는 네. 근데 결국 다시 엄마에게 보냈어요. 일단은 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나중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모하고 아이들을 격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 네. 아동보호시설에 이제 위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위탁을 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원가정으로 이제 잘 돌려보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번에 이 가해했던 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 난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항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게 싫다라는 취지의 항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 교육 과정 같은 것도 이수를 하고 네.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이제 취소한 거거든요. 취소해서 네.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다시 어머니하고 살게 네. 됐는데 폭행은 다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고. 심지어 친부까지 와서 때렸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친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학대를 해서 지금 이제 사망한 아이를 학대를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도 더 좀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게 엄마가 신고를 해요. 또 아빠가 때린 거를. 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잖아요. 접근금지를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접근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1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학대가 시작됐고 그 학대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신고가 됐고 또 엄마가 신고해서 아빠가 때린 부분들이 또 처벌을 받는 상태까지 네. 이루어졌고 이러니까 지금 원가정 복귀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을 신고가 또 접수됐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 지금 속출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은 이제 네. 주의 깊게 지켜봤겠죠. 이 집을. 이 집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위험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도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6일, 28일, 31일 세 번이나 가정을 네. 방문하려고 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못 네. 들어갔고 그리고 며칠 있다 사흘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는. 네. 그러니까 이 가해 부모가 아 나는 우리 집 문 열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사실 강제 조사 권한만 있었다면 학대 의심됐을 때 네. 들어가서 아이 상태를 보고 그랬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번 사건을 보고 가장 이제 좀 아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번 사건 처음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관과를 쭉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동하고 있는 모든 아동보호 시스템 다 발동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이들 분리도 했죠. 네. 그리고 다시 왔죠. 아동보호기관에서 적용이 됐다. 모든 제도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네. 아이를 지금 못 구했잖아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대 정황이 의심돼도 부모의 양육권을 아이의 보호보다 아직은 더 우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주거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있었죠. 가정폭력이 있으면 경찰 출동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 우리 집 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네. 못 들어갔었는데 지금 강제 진입도 허용하고 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 경우에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이건 수사기관에서 영장 받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네.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형사처벌 각오하고서라도 네. 내가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밀고 들어갈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 네. 아이는 살았겠지만 그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그 직원은 뭐... 처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시스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아동보호 시스템이 다 지금 이 사건 전부터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면 네. 그럼 결론 아주 간단합니다.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든 네,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제도를 어떻게 또 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네.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외국에 유학할 때도요. 유학생 중에 한국 유학생 중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어요. 방치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방치도 아니에요. 네. 아이 잠깐 놔두고 잠깐 외출한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죠. 엄격하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위탁 부모, 위탁 가정이 그걸 맡겼어요. 한 달 네. 동안을 못 찾아왔어요. 부모가 아무리 가서 빌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네. 안 내줘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반성하고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사건 그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판사 네. 부부가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다가 문제돼가지고 네. 또 뭐 네. 처벌까지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처벌받을 위험까지 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잊어버릴까 봐 저희가 그동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가장 문제가 됐던 사례들 엮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겨울 인천의 한 상점에 들어온 반바지 차림의 이 아이 기억나시죠? 네. 슈퍼를 서성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바닥에 앉아서 그냥 계산도 않고 과자를 꺼내 먹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었고요. 갈비뼈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게임에 빠진 아버지가 평소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서 이 아이를 뭐 수십 차례 가두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네. 음식 찾아 먹었다면서 매질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죠. 이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3개월간 화장실에 아이 가둬가지고 찬물 부어서 방치해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도 드러났고요.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여중생 시신이 11개월 만에 그 이른바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도 이때 드러났고요. 엄마가 큰딸 때려 숨지게 하고 안매장한 큰딸 안매장 사건 등 정말 잇따라 큰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그때 이제 그 문제로 그 장기 결석아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아동 폭행이 있었나, 네. 그런 부분도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조사가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아까 제도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사회가 뭘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릴까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방문을 시도했는데 못 들어갔다고, 네. 그랬잖아요. 저는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호기관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사법권은 아니더라도 준 사법권을 주어서 문제가, 네. 있는 집안은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동 보호기관 직원이 잘못 들어갔다 맞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율권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변의 관심이 더 강해져야 돼요. 이건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해줘서, 네.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더 강하게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요즘은 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우리 이웃들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 이런 의식들이, 네.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들에게 뭐 진입권, 수사권까지 주는 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1회 방문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이제 사법권하고 충돌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도에 작은 어점이 있더라도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보호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어른들이 좀 머리를 더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안전한가가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제일 맞습니다. 첫 번째 척도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